네, 오늘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상승이 3명이고요. 보합이 2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상승장 예상하면서 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역시 상승장 전망하면서 모트렉스에 주목하고 있고요.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서 전문가는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다우데이터를 관심적으로 꼽았습니다. 다월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보합권장 전망하면서 코웨이에 주목하고 있고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기사, 상승장의 반도체주를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자, 연준이 뭐 예상대로 베이비 스텝을 밟았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이 더 상승을 할 수 있다, 아니다, 뭐 단기간에 조정 구간에 진입을 했다, 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연준의 흐름들은 좀 예상대로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0.25% 금리 인상은 사실 뭐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시장은 대부분 뭐 예상했던 흐름들이 이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좀 더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든데요. 사실 파월 의장 0.25%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파월 의장의 발언이 상당히 매파적이면서 시장에 좀 충격을 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대부분 했었습니다만 파월 의장의 발언 역시 기존 기조와 좀 비슷한 흐름들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해서 언급이 있지 않았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시장이 뭐 엄청나게 강하게 상승한다라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위험성은 좀 회피했다라는 정도 수준으로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일 미국 증시가 파월 의장이 인터뷰와 함께 좀 급등을 했다라는 점이 좀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그런 흐름들로 인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100포인트대로 다시 진입을 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이는 우리나라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면서 좀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의 최근 흐름들을 보면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반도체 섹터들에 있어서 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줬었는데 이 또한 역시 삼성전자의 감산이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걸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외국인 수급들은 하루 만에 매수 전환을 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더 주목해볼 만한 부분들은 코스피는 단기간 상승 많이 했고 어저께 특히 코스닥의 외국인 매수세가 정말 강했는데요. 이런 흐름들이 이제 코스닥으로 좀 이어지는 낙수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750선이 좀 돌파가 됐고 이 자리를 지지대로 형성되면서 추가적인 상승과 함께 좀 개별주 장세가 좀 더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다시 2,500선을 좀 도전을 하겠으나 역시나 심리적 저항선인 좀 저항대로 좀 맞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좀 대형주보다는 좀 종목별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전략이 유효한 장세다라는 점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FOMC 결과가 우리 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자, 2,500선 이제 돌파 시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전략 수립하면 좋을까요? 네, 새벽에 미증시가 굉장히 좋은 마감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제한적이긴 했지만 뭐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볼 수 있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장후반부에 강하게 올랐고 또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미국 내 반도체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내놓으면서 5%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오늘 아침부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계속해서 좀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강세를 보인다면 2,500포인트 수준을 한 번 정도는 넘어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이 될 것이냐 아니면 주후반인 다음 주가 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이 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현재 이 정도 수준의 그 코스피 지수 위치가 거의 3중 고점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 3중 고점이라는 게 지수 자체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형성된 게 아니라 저점 구간에서 세 번째 고점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뚫어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단기적으로 좀 더 강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매하시기에 좀 적합한 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시장에선 전체적인 선순환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테마성 종목으로 빠르게 진입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도 있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그 순환
순서에 맞아 떨어지게 되면 또 한 번 시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종목군들을 너무 빠르게 변경하기보다는 그래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내가 매수할 때 가지고 있었던 모멘텀이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한다면 종목들 어느 정도 보유하는 것도 뭐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그 자율주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뭐 독일의 벤츠가 미국 최초로 레벨 3에 3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이 장착된 차량을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하겠죠. 이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선순환이 되면서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군들을 잘 집중해서 공략해 보신다면 시장 대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좀 집중해 보시고 좋은 결과 계속 만들어내실 수 있으니까 시장 참여가 어쨌든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별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유 종목을 빠르게 변경하시는 것보다는 보유하는 전략도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종목으로는 뉴를 좀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영화와 드라마 제작하는 제작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디어 컨텐츠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전일 좀 순환매로 인해서 상승세가 좀 이어진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중국 관련된 한할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해서 올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여기에 좀 더해서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부분들은요. 최근 극장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인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관객 누적 관객이 200만을 좀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뉴 같은 경우에는 더 슬램덩크를 한 50만 정도에서 30만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200만이 좀 돌파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이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개선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회사인 스튜디오 앤 뉴가 또 연초에 4개의 드라마 제작을 좀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뉴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좀 대량 거래가 동반되면서 여전히 좀 박스권 상단에 조금 아직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성 매수세가 함께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고점 자리인 9,200원을 좀 돌파하는 시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돌파를 기대해 보시면서 그 전에 좀 눌린 목자를 이용하셔서 좀 공략해 보신다면 좋은 종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뉴 관심 종목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뉴는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네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올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 실천, 실현 가능성,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에 지속되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재규 대표님. 네, 저는 오늘 모트렉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설립이 된 회사인데 앞서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미국에서 레벨 3 수준의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장착된 차량이 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주마다 좀 다른데 네바다주에서 그렇게 정부로부터 이용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율주행 시장에서는 어쨌든 가장 최초의 재료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레벨 3 차량들이 판매되기 시작한다면 그와 관련돼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레벨이 5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운전자들의 자유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트렉스가 지금 주력하고 있는 사업인 뭐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전문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동차를 타면서 자유도가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 안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메리트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트렉스가 전장 장비 쪽으로, 전장 부품 쪽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큰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자율주행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애플의 카플레이라든지 구글의 안드로이드 그리고 이 애플과 구글과 관련돼서 각 국가별에 최적화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까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시장에서 이 자율주행이 부각이 된다면 충분히 모멘텀이 생겨서 이 모트렉스라는 기업의 주가 흐름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회사 중에서 이제 전진건설 로봇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 CPC라고 하죠. 그 콘크리트 펌프카를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뭐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와도 관련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때문에 지금 모트렉스는 자율주행 시장에 대한 뭐 성장과 그리고 자회사에 대한 모멘텀 두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뭐 어제도 좀 거래가 붙으면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지금 시장에서 자금이 어느 정도 선순환되고 중소형주로 자금이 좀 옮겨간다면 충분히 강력한 시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주 모트렉스 관심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